충북도가 정부의 K-배터리 발전 전략에 따른 충북 2차전지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도는 이번에 수립한 2차전지 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한다는 구상입니다. 3대 전략, 9대 핵심 과제, 45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육성 전략에는 2030년까지 8조 7,417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시종 지사는 이번 육성 전략을 통해 충북이 2차전지 산업 발전 견인은 물론 미래의 글로벌 2차전지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북도가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 국토균형 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협의회 위원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도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촉진협의회는 그동안 2기에 걸쳐 충북의 굵직한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성한 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지방분권형 개헌과 대선 건의과제 발굴 등 충북의 주요 현안에 대해 자문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충북에서 일본 내연 매개체인 작은 빨간진 모기가 올해 처음 발견됐습니다.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청주시 오송읍 공북리에서 채집한 모기에서 작은 빨간진 모기가 나왔습니다. 작은 빨간진 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물리면 드물게 치명적인 급성뇌염에 걸릴 수 있어 예방접종을 하거나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충북도가 2022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을 모집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식품소재와 반가공품의 생산, 유통, 상품화 연구를 위한 시설과 장비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업 대상은 대기업을 제외한 식품기업 및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며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또는 총 출자금 1억 원 이상인 법인입니다.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8월 3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알림마당입니다. 대청호에 토종붕어 40만 마리가 방류됐습니다. 청주시는 어업인 소득 증가를 위해 전염병 검사에 합격한 4cm 크기의 토종붕어 40만 마리를 문이면 대청호에 풀어넣었습니다. 옥천군이 농산물 공동 브랜드인 향수 30리 복숭아 판촉 행사를 엽니다. 군은 오는 9월까지 전국 10여 개 대형 판매장에서 시중 가격보다 최대 2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충주시가 오는 11월 개관 예정인 성내동 어린이과학관의 이름을 정하기 위해 명칭 선호도 조사를 진행합니다. 명칭 후보는 해담별과 상상다룸 등 5개로 투표는 충주시청 홈페이지나 SNS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월악산 국립공원사무소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덕주야영장 피크닉존 운영을 중단합니다. 사무소는 확진자 확산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피크닉존 폐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